부산, 경기, 충청, 울산 전국을 돌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국민의 성숙한 집단 지성을 체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후보자들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투표입니다.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 세력이 이기느냐, 역사적 퇴행을 계속할 것이냐, 다시 전진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흥망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반국민 세력을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드라마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들을 듣고 또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막판에 각종 선거법 위반에 불법행위들이 횡행합니다. 대통령부터 관권 불법선거로 의심되는 전국 순회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선관위 역시 정말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파가 그렇고 숫자 노름이 그렇고 도저히 민주적인 대한민국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이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있군요. 한번 보시면 똑같은 차로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을 선거인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입니다.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도 선거 당일에 이와 같은 선거권자 실어 나르기 교통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명백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투표소 근처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에서 명확하게 전국 후보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런 선거권자 실어 나르기 교통 편의 제공과 같은 불법 행위가 없도록 확실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활용해서 각종 흑색 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카톡, 메시지 등을 활용한 대량의 허위사실 유포, 음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고체제를 갖추고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거는 주권자가 그 대리인들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대리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습니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책임질 것은 지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원래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용서를 바란다면서 눈물로 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거는 대의정치를 망가뜨리는 매우 나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신들의 실책으로, 무능으로, 그리고 국민의 주권에 반하는 그런 정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읍소작전, 눈물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번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겪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선거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 정부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